매번 앨범 나올 때마다 뭐 저희의 뭐 이런 성숙된 모습을 담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각자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리고 들어왔던 음악들 그런 것들 그리고 각자 이런 노하우와 생각들을 음악 안에 그냥 이렇게 집합해놨다는 느낌. 예, 뭔가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지란 이런 것보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한번 저희가 마음껏 불러볼 테니 들어봐 주세요. 100% 좋아할 자신은 안 가지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냥 없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안 가지려는 그런 저희의 갈 길을 그냥 가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저희는 만족을 해요, 항상 모든 앨범에.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의 만족이고 이제 다른 대중분들의 만족은 또 저희가 다알 수는 없잖아요. 5천만인데 저희가 기껏해야 25도 안 됐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만족을 하고 이 만족한 앨범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음악을 만족을 한다. 당신들은 어떠세요? 뭐 좋은 분들은 들어주세요. 안 좋은 분들은 스킵해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관심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그룹이고.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빅뱅이 나올까? 언제 나올까?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시다시피 잘 있고, 건강하게 또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항상 보이든 안 보이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고 있는 각각 멤버들도 그렇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걱정과 그런 걸 가진 채 저희의 이런 앞으로 나선 모습을 뭐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잘 있다. 5명 꾸준히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잘 있단 말 하고 싶습니다. 사실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일단은 저도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안 좋게 보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어떤 소리도 당연히 달게 받을, 그냥 받아들일, 달게는 아니겠지만, 받아들일 자신이 있고, 대신, 지금 내 모습과 내 이런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단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뭐, 그래, 나도 다시 이렇게 희망을 출발해야지, 새 출발해야지라는 희망을 줄 수만 있으면, 어떤 욕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보다 그 전에도 뭐 다양한 뭐 예능도 하고 이런 걸 했지만 이제 제 능력이 닿는 한 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가능한 한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과 이런 웃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2월 달에 Tonight이라는 앨범 나오고 스페셜 에디션 앨범으로 러브송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그런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그렇게 좀 살짝 극단적으로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억압되어 있는 것에 갇혀서 정말 제 자신의 우러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사라질까봐 겁이 나서 요새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정말 이 빅뱅이라는 팀이 좋은 팀이고 이런 다섯 명의 멤버가 모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이 저라는 인물이 승리라는 사람이 이 빅뱅에는 아무리 작거나 큰 존재일지라도 절대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다섯 명에서 다 빛이 나야 빅뱅이 정말 빛을 낳는 거고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빅뱅은 없는 거죠. 실은 많이 공연이나 콘서트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죠. 빅뱅이란 팀의 공통점은 하나죠. 자유로운 거. 정말 자유로운 거. 나는 이렇게 랩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랩을 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노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스타일로 노래를 하고. 난 이렇게 옷 입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옷 입고. 빅뱅 컴백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빨리 나오고 싶어서 막 정말 막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1년 동안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고 제 자신을 더 가꾸고 강하게 만들어놨는데 물론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이 터질 것 같은 그거를 이 마음을 억누르는 게 좀 스트레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스트레스죠. 사실 이번 저희 빅뱅 앨범의 타이틀은 Alive인데요.